신앙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물음을 던지고 깨닫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는 자기 신앙이 되어지지 않죠. 정리를 갖고 나갔고 아버지께서 아프다는 말씀을 들어서 항상 나가기 힘들어서 울었던 눈물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기를 가지고 나왔더니 정말 그날만큼은 항상 실패하던 그날만큼은 저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참부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참부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슴에 모시고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학생 2세들에게 STF 진짜 도전해볼 만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라는 걸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린 부모님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저는 감동받았고 아,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책으로 지식으로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 정말 경험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STF라는 게 정말 귀하고 여러분 전에 있던 수많은 정말 식구님들의 정성에 부모님들의 정성이 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전통을 상속을 받아야 될 또 우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 딸이에요. 근데 아버지 일은 누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저는 힘찬 화이팅을 외쳐보고 싶습니다. STF 화이팅! 화이팅!